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40여 개의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완전히 선거가 코미디가 되어버렸어요.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이 이렇게 희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라, 이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 평소와 같았다면 그냥 과장 발언이라 기사도 안 됐었던 발언 같아요. 비례용지가 이렇게 길다. 키 작은 사람 들지도 못한다. 근데 키 작은 사람 들 수 있거든요. 40cm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길긴 길어도. 그런데 그 앞서서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그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거기에 2탄이라 아니 그런 것도 과장해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종로 한 중국집에서 따로 불렀다면서요. 황교안 대표 식사하시면서 종로 선거에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 그 말 뒤집어 보면 다른 뜻 아닐까요? 이제 사람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이 이제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정치를 나간다고 그래서 이걸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큰 그림을 그릴 땐 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세한 거.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안 가면 그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누가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좀 많이 갈고 다듬어져야지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N번방 얘기도 사실은 법조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뭐 아 그냥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은 뭐 처벌 되겠어? 그런 얘기 사실 저희도 밥 먹으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의 여론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정치인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쓴벅쓴벅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기고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선거에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런 것들 하나둘씩 쌓이면 사실은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가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서 선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에게 한마디 들었겠죠? 중국에서? 그렇죠. 정제된 얘기를 해야 하고 더나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한다. 그건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사려가 깊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